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미술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수능이라는 곳에서 저희 친구들에게 아주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쿡북이라는 아이템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장수 놀이터. 자, 뒤를 보시면요. 멋지죠? 네. 테라스처럼 사용되는 집입니다. 아무래도 미술 수업하면 그 우리 초딩 때 국민학교 시대는 아니에요. 제가 자, 야외에서 왠지 미술을 하면 좀 더 아이디어가 더 팍 떠오르고 그림에 대한 생각들이 팍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밖에 배경을 보면서 수업 좀 하겠습니다. 두 친구들이 오셨어요. 자, 그 친구들 과연 누구냐면 액션.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니 이니 오늘 컵이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Rescue your faces with your own lessons. 자, 영어 발음 치고 저 영어 오글오글 넘겨보시다 보면 이렇게 나다 같은 내 얼굴인데 왠지 여자 같은데 신사. 신사분이 부끄부끄. 레몬 스킨스쿠버 호박 마녀. 자, 밑에 보시면 몸이 조그맣게 나와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이니비니님도 특별히 얼굴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촬영을 좀 해드릴게요. 양송이 버섯이 혼자, 혼자야, 외로워. 왜 몸 없니? 왜냐면 내 마음대로 표현하라고. 이 밤토리, 도토리, 비타민 같아요. 냄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과일, 야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 가지고 우리가 재밌게 표현 놀이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소근육 발달에 좋은 스티커가 뒤에 나와 있어요. 토마토와 햄을 이용한 눈썹과 눈을 표현했고요. 뭐 이렇게 도넛, 그리고 크로아상 등등 이렇게 메뉴들을 가지고 눈, 코, 입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워크북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눈, 코, 입 표현을 먼저 해주시고요. 바깥쪽 부분에 뭐 좀 더 장식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를 완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서로 게임 맞추기를 할 거예요. 혹시 미니와 비니님은 현실을 하시나요? 아니면 골고루 잘 드시나요? 잘 먹긴 하는데 조개를 정말 싫어요. 생긴 걸 보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모양을 보니까 잘 못 먹었어요. 생각할까 알레르기 기다렸나? 펜싱을 잘 안 하는데 고추나 파는 너무 매워서 혀가 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음식을 거부할 때는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해 해서 거부감을 갖는 친구들이 있고요. 직접 먹어보고 맛이 좀 없잖아, 싫잖아, 이렇게 느낌을 갖는 친구들, 이렇게 큰 유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쿡쿡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신다면요 거부감을 친근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을 맞춰라. 자기의 작품을 상대편에게 보여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맞추는 사람이 승리로 결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니님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 딸기, 오렌지! 3점 5, 3초입니다. 시작! 오이, 계란, 바나나. 자, 2초. 뭐야? 4, 3.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비니님. 다음 대도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기회는 비니님의 승리! 이제 3초 동안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보고 딱기를 내릴 거예요. 그 얼굴 안에 들어있는 뭐 과일, 야채, 물건 등등 맞춰주시면 되고요. 길 순 없다! 이니님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초 동안 외우세요. 시작!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수박, 핫도그! 딩동댕! 이니님은 조금 어리니까 5초를 드릴 거예요. 자, 다 외웠어요. 오. 수박, 오렌지. 하나 중복으로 돼 있어. 코 뭐였지? 수박. 딩동댕. 맞습니다. 퀴즈를 줘서 맞춘 거야. 비니가 이님이 막상막하예요. 마지막. 저는 1000점을 드릴 거야. 1000점. 이번에 맞추면 이기는 거는 잘하네. 짠짠. 이님과 비니님을 위해서요 제가 맛있는 추스를 준비했어요. 야채와 과일을 적당히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씁쓸하고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나 과일 말고 야채 싫어하는데.
야채 좀 쓰지 않아요? 저는 맞아. 과일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친구들, 반전이 있어요. 자, 야채 과일 주스 과연 맛이 어떨지 맛을 보고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잘 먹지 않는다라는 이니님에게 먼저 선택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은 어떨까요? 봐줄게요! 괜찮아요! 양보할게요! 오, 피니님 멋진데요? 자, 그럼 이니님은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주황색. 자, 이렇게 가까이 한번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할까요? 냄새 맡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알아, 나 알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저 알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안에는요 10가지씩의 과일과 야채들이 들어있어요. 맛본 주스에 어떠한 재료일지를 한번 나열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심하게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언니? 좀 맞추면서 드시. 저 더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목이 마르셨나봐요. 네. 이거는 야채 과일 주스는 몸에 좋으니까 얼마든지 드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잘 나왔네. 토마토 뮤직비디오 있을 것 같아, 꿀. 야채랑 과일만 들어있어요. 비율이 조금씩 틀릴 수 있긴 하지만 재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이니님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마침 뭐. 오렌지, 바나나, 호박, 단호박이죠? 네. 자, 단호박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과, 정답 네 가지 맞추셨습니다. 비니님, 자, 토마토, 당근, 레몬, 비니님의 정답은? 자, 정답 세 개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섞은 주스를 먹으니까 맛이 좀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는 엄청 씁쓸하고 맛없을 줄 알았는데 야채하고 과일이 섞여가지고 정말 새콤달콤하고 엄청 맛있어요. 과일하고 야채가 섞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완전 꿀타고 꿀향이 찬 것 같아요. 야채만 생각을 하면 좀 쓰거나 맛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과일과 함께 어우러진 맛이 굉장히 단맛이 나고 맛있고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맛없어 보여, 맛이 없어 라고 계속 외면하기보다는요 그 음식을 다시 한번 먹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맛있는 것들과도 섞어서 드신다면 굉장히 맛있게 음식을 조화롭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음식에 대한 편식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요 플레이 쿡북을 한번 활용해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안녕. 우리 집으로 가자. 가면 거. 잘 먹었나? 내가 그냥 꼭 갖다 올게. 먹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창수놀이터에 또 놀러 오세요.